TV 민생연구소는 현장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따릉이 수거 현장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수거를 해야 되는데 뭘 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시는데 네. 출근 시간 때 지금 많은 대여소가 있고 자전거 많이 쌓여 있어요. 아하. 거기 가서 자전거 회수한 다음 네. 없는 대여소가 있잖아요. 네. 거기 분배를 해드리러. 아, 좀 힘이 좀 필요하겠군요. 네. 아, 제가 좀 힘이 세거든요. 예. 제가 오늘 일일 조수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하시죠. 출발. 자, 제작진도 빨리 따라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아. 보통 몇 곳 정도를 다니세요, 하루에? 하루에 보통 저희가 한 진짜 바쁘게 움직일 때는 한 서른 군데 정도 다닐 때도 있고. 하루에 서른 군데요? 네네. 그런 거 아니면 보통 한 스무 개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제가 저기 약간 여담인데 네. 들어보니까 오늘 저기 박현아 MC님이 나오시는 거 굉장히 기대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를 보는 순간 사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 기분 탓인가? 네. 아, 그래요? 저기, 그래도 현아 씨가 지금 보고 계시니까 현아 씨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날리실래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쉽네요. 아, 뭐야, 기분 탓이라더니 뭐 하실 말씀 다 하시네. 네. 그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 지금 그러면 하루 평균 뭐 따릉이 수거하는 그 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근무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네. 성수기 기준으로 하루 평균 한 60대에서 70대 정도 분배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 대여소가 이렇게 이쪽에 있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전거가 어린 자바 오 굉장히 많네요. 한 30, 30 대는 좋게 넘어 보이는데 그럼 이제 몇 대로 옮겨야 되나요? 저희가 여기서 한차라고 부르는데 한차 기준이 15대. 한차 기준 15대. 네, 한차를 빼서 이동을 할 겁니다. 아, 요렇게. 자, 같이 가시죠. 어? 요 앞에 LED 없는데요? 네, 이것도 고장으로. 잘 발견했어요. 잘 발견했죠. 네. 아, 지금 앞쪽에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라이트라고 표시를 해 줬습니다. 자, 이제 1차 따릉이 수거까지 완료가 됐겠다. 아,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분배하러 고고고! 출발! 가시죠. 아, 그러네. 네, 저쪽 보시면은 텅텅 비었어요. 아, 와, 지금 여기가 원래 아침만 해도 따릉이가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출근하실 때 이제 시민분들이 타고 이용하시니까 이제 네. 싹 빠져있는 건데, 아, 이걸 다시 이제 채워넣는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을 순회하면서 네. 방치된 자전거나 네. 뭐 민원이 발생하는 곳 가서 그걸 처리를 할 겁니다. 아유, 고생이 많으신 지역 순회까지. 네. 아, 알겠습니다. 뭐, 시키시는 대로 해야죠. 가시죠. 출발. 오늘 집에 일찍 가긴 글렀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골목으로도 들어오시네. 네, 골목도. 어? 누워야 돼. 따릉이 아니에요? 아, 네, 지금 그 누워져 있는 각을 보니까 네. 이거는 세워놓은 각이 아니에요. 그쵸. 거리 구간 그런 느낌인가? 아, 전문 용어로 이제 튀셨어요. 네, 튄 것 같습니다. 한번 아 잠깐. 아, 나 이분 누구야? 이 쓰레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지금 바구니가 쓰레기통으로 착각하셨나 봐요. 하루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하루에 뭐 한 2건? 뭐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은 3, 4건도 발생하지. 아우,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자, 버리지 맙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아유, 이렇게, 아유, 조심하세요. 전화 좀 받겠습니다. 네, 상암 홈플러스 앞에 네. 방치된 따릉이 한 대가 있다는 시민 제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조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뭔 상황이에요 이게? 그 저희가 관리소에서 지금 연락이 왔는데 네. 따릉이 방치가 돼 있으면 시민들이 따릉이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지나가시다 이거 방치된 것 같은데 하고 네. 신고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그거를 가서 확인을 하고 수습하러 갑니다. 이번 제보 받고 가시면서 제일 황당했던 적이 있으세요? 일단은 제일 황당하다고 하면은 저희 관할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죠. 아~ 서울을 벗어난 경우. 서울을 벗어났다고요? 그럼 그런 경우는 대체 뭐 어디 차에다 싣고 옮기셨나? 집에까지 걸어가시기가 좀 힘드셨나 봐요. 따릉이를 기왕 탄 김에 집까지 가시자 하셔서. 그러면 쓰레기 중에는 이런 쓰레기까지 봤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너무 특이한 게 많아서 네. 강아지 똥. 지금 먹다 남은 건 술병이나 이런 건 너무 많습니다. 저 혹시 고장난 따릉이 들고 왔는데 누구한테 말씀? 네,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아, 네네. 아유. 일단은 제가 지금 데리고 온 이 친구는 네. 지금 제 육안상으로는 라이트가 지금 아주 깨져 있어가지고요. 예. 네. 이것만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거는 라이트 파손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어. 하시다 보면은 진짜 별의 별 그 유형들의 어떤 따릉이들이 많이 입고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속상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비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네. 이게 파손된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전거가 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왜 자꾸 그런 걸까요? 뭐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사실 결부가돼 있는데요. 네. 사실 사용자분들이 네. 조금 더 내 것 같이 네. 내 자전거나 아니면 내 가족 같이 해서 좀 더 바뀌어서 네. 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금방 고치셨어요? 열심히 고쳤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 이제 믿고 타고 가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럼. 아, 알겠습니다. 저는 정무장님만 믿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따릉이를 안전하게 또 내 것처럼 타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따르르 따르르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